안녕하세요. 저희는 2016년에 2세 축복을 받고 현재 모두라는 이름으로 천국원인 천원불교 입구식까지 100곡을 작사 작곡하고 보원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천원군 천원교회 소속 오형주 마이머스미 가정입니다. 작년 7월에 천시벌을 통해서 100곡 중 첫 곡이 되는 빛나는 아침이라는 노래를 하늘에서 들려주시고 받은 대로 제작하여 12월에 봉헌서를 통해서 참부모님께 봉헌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천원군 입군식까지 100곡을 봉헌해드리는 도원해드리라는 강한 소리가 들려 결심을 하여 100곡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철야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천시몬 철야 정성을 통해서만이 100곡을 승리할 수 있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현재 내일 철야 정성에 참석하면서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직 참부모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치는 이 책임을 다하고 참부모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작사 작곡, 음원 제작까지 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분들의 정성 덕분에 100곡 중 28곡까지 완성되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100곡 프로젝트를 통해서 효진님이 많이 그려집니다. 작곡을 하면서 효진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때론 더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밀어주시기도 합니다. 가사를 주시고 멜로디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진님의 1만곡의 정성이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 천일구 시대에 맞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이 항상 새롭게 느껴집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참 어머님을 생각하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어머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천원군 입군을 하실 때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쁜 추억을 많이 가슴에 안고 가실 수 있도록 매일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꿈이 더 멀리까지 끝없이 펼쳐지실 수 있도록 저희 가정 어머님과 더 하나가 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불러드린 노래는 어머니를 불러보니라는 노래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 어머님이 많이 느껴지면서 하늘에서 받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더욱 어머니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노래 들어주세요.
교수님, 자세 역사시대에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간증과 너무나 은혜로운 표정 찬양을 해주신 오영준 마이애드 조미 회장님께서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